지금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 정말 극한이잖아? 진짜 지옥이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의 한달 동안 쭉 쳐져가지고 맨날 공허하다 공허하다 입을 달고 자랐잖아? 그러다가 내가 인지한 게그 시련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당장은. 그러면 해결법은 뭘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믿고 있는 행운의 징조, 행운의 징크스를 공유를 하자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 일단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 누구나. 감기에 걸리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감기에 걸리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지.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지.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빠지면 그게 무서운 게 계속해서 빠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조건을 생각을 한다면 그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지를 할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 상황이 나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아, 이러고만 앉아있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먼저 말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조건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야.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달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몸과 마음이 너무 여유로울 때. 그게 아이러니까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되게 쪼들리고 살기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나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 오히려 여유롭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에너지가 필요해. 앞서 예시를 들었듯이 뭐 네이비실 극한 훈련을 받는데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황에서 팔다리가 다 묶인 채로 바닷속에 불타는 거 버리잖아.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그런데 거기서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내가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어.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해. 교육을 못 받았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네이비실 훈련을 받는 것처럼 팔다리 다 묶인 채로 바닷속에 빠진다면 그 생각이 들까? 바닷속에 빠진 채로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막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야.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학창 시절에 왜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정말 인간의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초월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장롱 안에 숨어있고 살인마가 칼을 들고서 나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 그 상황에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시간이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 정말 극한이잖아. 진짜 지옥이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빠서 다른 부정적인 생각, 우울함, 시련, 역경, 고난, 후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바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집중과 에너지와 시간과 생각을 쏟아부어. 모든 의식이 그곳에 집중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극한이 아닌 거야. 내가 아직 여유가 있다.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야. 정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싫을 거야. 인정하기도 싫고. 진짜 극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100%란 건 없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인 경우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유롭다는 뜻이야. 정말로 내가 망할 것 같아. 정말로 답이 없어 보여. 정말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거란 말이지. 용기가 없던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게 되고. 막상 죽으려고 하면 그 죽는 순간에는 많이 두렵다고 하잖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한다고 하잖아. 거기서 또 연쇄적으로 드는 생각이 죽기 위해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한번 죽었다 치고 그 죽을 수 있었던 용기를 이용해서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걱정은 할거 아니야. 회사를 확장해 나가면서 직원들을 더 고용하고 해야 될 것은 많고 추진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걱정할 거리도 당연히 많아지는데 표면적인 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해. 아,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그러면은 메타인지적인 또 다른 내가 그거를 인지해.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걱정을 하고 있네? 내가 근집을 갖고 있네? 아, 내가 아직 등 따서고 배가 부른가 보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걱정할 시간 없어. 근심 가질 시간 없어. 우울할 시간 없어. 하면서 계속 그 관심을
계속 내 목표로 다시 끌어당겨 이렇게. 그리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지. 물론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있어. 이분들은 정말 전문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봐봐, 결국 전문의한테 찾아가도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어떻게 말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아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전문의들도 그걸 추천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게 뭘까? 내가 항상 말하듯이 인간의 의식은 한 가지밖에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나는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에너지를 목표를 집중하는데 바꿔라, 대체하라라는 말이잖아. 전문의는 그거를 취미로 대체하라. 결국은 이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말할 거야. 아, 그걸 누가 모르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아니면 목표에 집중하라. 말로는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른 관점에서 인지를 하기 쉽도록 말한 거야. 그 말하는 방식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나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라고 내가 반대로 말한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인지를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 월 1억을 달성하고 나서 원하는 곳에 살고 원하는 차를 타고 더 이상 목표도 없고 그냥 나는 조용히 그냥 책만 읽고 글 쓰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어 했어, 그 당시. 그랬더니 삶이 너무 무료지고 처음으로 내가 우울증에 걸릴 법한 그런 시기가 있었지, 올해 초에. 맞아. 아,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는데 딱히 인생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내 감정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내적으로는 크게 막 와, 내가 원하는 꿈을 살고 있다 하면서 끝내주게 막 짜릿하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거의 한 달 동안 쭉 쳐져가지고 맨날 공허하다 입에 달고 자랐잖아. 그러다가 내가 인지한 게, 아, 내가 그냥 시간이 많아서, 목적이 없어서, 다른 거에 집중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아, 그래, 내가 왜 1억 버는데 월 10억 만들자 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공허함이 다 사라졌어. 인간의 마음도 기계에 작동하듯이 작동이 된단 말이지.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자기가 살짝 핀트가 나갈 때 다시 쪼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그 시련을 싫어하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해봐. 그 시련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당장은. 그러면 해결법은 뭘까? 시련을 없앨 수가 없다면 시련을 좋아하게 만들어. 그런데 어떻게 시련을 좋아하냐 말이야.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만 난다고 해봐. 걱정들고 이게 왜 이러나, 잠도 못 자고, 그게 나중에 고민에 근심에 돼가지고 정신병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돈을 주면서까지 헬스장에 가고 거기서 돈을 더 주면서까지 PT를 받으면서 근육을 입으로 찢고 있어. 바벨하고 덤벨을 들면서 근육을 찢는 고통을 즐기고 있단 말이지. 시련이잖아. 그것만 보면 고통이란 말이야. 맞지. 고통은 시련이야. 그런데 왜 그 고통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얻으려고 할까?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지잖아. 보답이 있는 거야. 즉, 고통 뒤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누가 네 척수액을 뽑아낸대. 너무 잔인해. 이유도 없이. 그게 뭐 마피아야 아니면 뭐 장기매매 몸들이야. 그지? 그런데 봐봐. 우리한테 자식이 있어. 어린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백혈병에 걸렸대. 뭐 척수액이 필요하대. 그 고통이 어떻겠어? 아프겠지. 똑같이 아플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을 버틸 힘이 날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너는 우울에 빠지거나 슬퍼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기쁠 거야. 봐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시련 뒤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 그렇다고 시련에 대한 고통이 줄어들진 않아. 고통은 똑같이 그 고통이야. 그런데 그 시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변해. 너가 그 시련을 겪어낼 잠재력이, 너도 있는지 몰랐던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생겨. 봐봐, 나도 여러분 말했다시피 반지하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살았잖아. 돌아오는 유학생 시절 때부터. 그때는 돈도 없었어.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해야 돼. 돈도 모이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우울에 빠져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이용으로는 확신이 있었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뼈 빠지게 생고생하는 유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생각해봐. 나는 어차피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누추해? 그럼 이건 오히려 나한테 기회인 거지. 왜 그럴까?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내 스토리가 되잖아. 내가 나중에 강연가가 된다고 해? 그럼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올라선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저도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벌레 나오는 반지하에서. 그게 스토리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팬을 확보할 거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힘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커리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책을 쓰더라도 멋진 서론을 장식할 거 아니야.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아 지금 내가 지저분하게 힘들게 더럽게 살수록 이게 나중에 내 미래에 성공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다 멋진 희극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즐겼고 그렇기 때문에 막 반지하 살 때도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 이름 하나 말해봐. J.K. 롤링. 실제로 최고로 많은 돈을 버는 작가 중 한 명이래. 그 글 쓴 걸로 모든 카피라이트까지 해서. 근데 해리포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리즈는 많잖아. 많은데 왜 J.K. 롤링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그 사람이 스토리, 그 사람 같은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 해리포터 실화 버전이야, 그분은. 26살에 결혼하고 애 낳아서 28살에 이혼하고 그때부터 애 데리고서 쉐터 가가지고 살면서 31살 땐가 그때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답이 없는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J.K. 롤링이 나왔지. 결국 그녀의 스토리 때문에 그녀의 스토리가 해리포터 스토리보다 더 감동적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떠오르잖아.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큰 감동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시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행운의 징조를 만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네이비 클로바는 행운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없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실제로 네이비 클로바를 보면은 나 오늘 운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정말 네이비 클로바처럼 본인이 어떤 경험도 없이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빨간색 마티즈를 보면은 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근거 없이 만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현상들을 끊임없이 봐서 믿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생긴 그 믿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믿음은 정말 강력해. 정말 실제로 많은 믿음들이 과학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의식과 정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사람의 실제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징크스라고 하지? 그치. 어떻게 보면 징크스라고 하지. 그치. 징크스. 징크스가 꼭 나쁜 것만이 징크스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믿고 있는 행운의 징조, 행운의 징크스를 공유를 하자면 돈이 몇 배로 불기 전에 금전적으로 내 인생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돈줄이 확 말랐어. 월 1,000만 원을 벌기 전에는 그 전에 월 500만 원 벌던 그 돈줄이 갑자기 빵원으로 확 줄어들어. 그리고 그 역경 때문에 몇 개월 생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월 1,000만 원이 되고 월 1,000만 원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편하게 살다가 아 이제 월 1억 벌어야겠다 결심을 하는 순간 월 1,000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200만 원으로 꼬꾸라져. 이렇게 맞아. 다시 꼬꾸라져.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지하철에서 자야겠다 싶어서 그 위기를 경험하고자 열심히 하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월 1억으로 뛰잖아. 정말 신기한 게 항상 내가 현재 버는 금액보다 더 높은 그 다음 금액을 그냥 벌고 싶다 벌어야지 이렇게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번다 라고 하늘에 맹세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돈줄이 확 말라. 그리고 다시 뛰어. 그리고 더 뛴 상태에서 쭉쭉쭉 가다가 더 올라가야지 결심을 하는 순간 다시 쭉 떨어져. 맞아. 그리고 쭉 올라가. 항상 그래왔어. 맞아. 항상 그래왔어.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줄어들 때마다 아니면 돈줄이 마를 때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보통 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장사 안 되네, 손님이 안 오네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반대로 갑자기 돈줄이 차차차차 말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와 또 10배 뛸려나보다 또 10배 뛸려나보다. 오빠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갑자기 그냥 돈이 마른 게 아니었어. 뭔가 실행을 항상 했어. 오빠는 항상 늘 이 바탕에 실행이 있었어. 근데 핵심이 이거인 것 같아. 월 500을 벌다가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려고 해. 월 500 버는 방법과 월 2000 버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무슨 뜻일까?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쿵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대신에 그거를 짚고 일어나서 월 천 단위 때가 되는 거고 월 천 단위를 버는 거와 월 억 단위를 버는 건 또 달라. 맞아,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월 억 단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똑같잖아. 나는 아래만 있었는데 아래 밖으로 나오려면 아래 모습을 버려야 돼. 힘들게 깨고 나와. 지렁이가 돼. 이제 나는 성충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 번데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잖아. 그 번데기의 모습을 또 버려야 돼. 그 이전 모습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건 이건 정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난 보통 1, 2년에 한 번씩 인생의 기운이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 항상 그럴 때마다 돈줄이 마른다고 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내 주변에 전자기기가 망가진다. 갑자기 멀쩡했던 TV가 망가지고 갑자기 멀쩡했던 핸드폰이 망가지고 갑자기 멀쩡하게 작동하던 뭐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정작 패러다임이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시기에 있잖아. 내가 그 에너지를 직접 느껴. 내가 항상 말하잖아. 맞아. 그때마다 야, 자기야 왔다. 지금 변하고 있나 보다. 에너지의 흐름이 큰 게 느껴진다. 내가 말하잖아. 1, 2년에 한 번씩 꼭 말하잖아. 그리고 그때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얼마 못 가서 힘든 시기가 닥쳐와 실제로. 맞아.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수익이 한 10배씩 불어나. 항상 그래 봤잖아. 인생이 알고리즘하네. 어 그리고 또 있어. 아파. 어 맞아. 꼭 아파. 아파. 꼭 시름시름 알아. 돈줄 마르고 전자기기 망가질 때 내 몸도 망가져. 근데 나는 1년에 한 번 아픈데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 맞아. 일주일 동안. 맞아. 나도 고장나고 전자기기도 고장나고. 아 맞아. 통장 계좌도 고장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서러워. 그때보다 진짜 서러워. 근데 알아. 이젠 알아. 야 이씨 대박 날려나 보다. 대박 날려나 보다 하는데 그래도 힘들긴 해. 그치. 대신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맞아, 게 맞아. 이제 그 시련 뒤에 더 아, 맞아. 행복한 일들이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시련을 견뎌낼 힘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항상 꼭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행운의 징조 세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줄이 마른다. 두 번째로 전자기기가 고장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는 거. 이 세 가지가 맞아. 항상 종합 세트 이 세계가 항상 와. 항상 와. 함께 오지. 우리를 진짜 그 단단한 번데기에서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고통을 이렇게 주는데 그 번데기에서 나가는 고통을 겪고 나면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거지. 근데 난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패러다임 쉬프트가 온 적은 없어. 맞아. 항상 내가 최근 한 1, 2년 동안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만족한다. 이제 다음 단계로 10배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 순간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 아무튼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VIP 칼러 초자 마인드 링크를 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 바이!